퀴즈 들어갑니다. 과연 에어팟 3세대와 에어팟 프로를 착용한 건 어떤 걸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안녕하세요, 리뷰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영상의 주제 바로 에어팟 3 그리고 에어팟 프로. 과연 애플 세계관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의 최강자는 누굴까요? 이 에어팟3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그러니까 9월 26일 발매를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구로 구입을 해서 오늘 배송을 받았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이제 24만 9천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만약에 오픈마켓에서 사전 예약을 하게 된다면 보통 6에서 8% 정도 할인을 하니까 한 20만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발매된 지 2년이 넘었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세이프 케이스 모델은 아니고 원래 기본 모델이 고요. 정가가 32만 9천원이지만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20만원대 초반이면 오픈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이 지금 가격대가 아주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하나만 사야 된다면, 그것도 아이폰과 제일 잘 어울리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두 녀석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될 텐데요. 3세대냐 아니면 에어팟 프로냐,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샀습니다. 에어팟 3는 아무래도 최신형 모델이기도 하고 음질도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고 공간 음향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고 배터리도 오래간다, 그리고 방수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최신 기술들을 다 때려박은 반면에 노이즈 캔슬 쓸린 게 없습니다. 아, 이 녀석이 노이즈 캔슬링만 있었어도 그냥 고민 없이 이 녀석을 질렀을 텐데, 반면에 이 녀석은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이 있죠. 무엇보다 이 두 녀석이 오픈형과 커널형이라는 차이도 있어서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두 녀석 비교해서 어떤 녀석이 가장 효율적으로 높은 녀석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언박싱 영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가시죠. 자, 이 두 녀석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보이는 왼쪽에 이 녀석이 에어팟 프로, 그리고 이 녀석이 이번에 새로 발매한 에어팟 3입니다. 크기가 에어팟 3가 더 작아요. 이렇게 보면 두께는 같고 세로 길이는 같은데 가로 길이가 짧아졌죠. 이렇게 옆으로 대보면 에어팟 프로가 좀 더 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유닛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에어팟 프로는 아무래도 커널형이라서 여기 이렇게 실리콘 캡이 있죠. 반면에 에어팟 3는 오픈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마치 이 실리콘 캡이 빠진 버전을 보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크 덕후가 아니고서는 이 녀석을 착용했을 때 에어팟 프로를 착용했는지 아니면 에어팟 3를 착용했는지는 쉽게 분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3세대의 음질 테스트입니다.
일단 먼저 에어팟 프로부터 청음을 해볼 거고요. 이 녀석은 노이즈 캔슬링이란 막강한 기능이 있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껴보고 싶었는데 진짜 저 에어팟 프로 착용하신 분들 보면 말 걸어더라도 한 번만 착용해보면 안 되냐 항상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띠동. 오, 일단 굉장히 놀라운 거는 이 두 녀석을 귀 속에 집어넣자마자 갑자기 조용. 보통 집에 공기청정기나 냉장고에 소음이 들리잖아요. 싹 사라집니다. 아, 물론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버즈 프로를 사용했었는데 버즈 프로도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건 일단 버즈 프로보다 착용감도 좋고 또 뭐랄까 커널형 이어폰 치고는 그렇게 막 부담스럽진 않네요. 저는 약간 평범한 귀이긴 한데 일단 착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빠라스비르비르빱빱. 이 또 이어폰을 뽑는 순간 또 갑자기 소음이 들리네요. 와, 너무 신기하다. 에어팟 프로 잘 들었습니다. 뭐 일단 에어팟 프로만 들었을 때 소감은 음질이 나쁘지 않다. 보통 이 녀석이 되게 굉장히 노멀한 음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스탠다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녀석만 들었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나온 신형 에어팟 3세대 기대가 되네요. 오픈형이고 착용해보겠습니다. 뭐야? 야, 이건 또 이거대로 되게 신선한 충격이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귀에 걸친 느낌이에요. 귀에 딱 얹혀놨다. 이건 뭐 전혀 귀가 불편하지 않고. 근데 이거 안 떨어지네. 거뜬합니다. 네. 일단 착용감은 에어팟 프로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오픈형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도 잘 들리고 밖에 소리도 잘 들리고 냉장고 소리 잘 들리고요. 자, 이제 음악을 들어봐야겠죠? 굉장히 놀랍네요. 일단 이게 오픈형 이어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음질이 뭐라고 해야 되냐? 분명한 건 에어팟 프로보다는 음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은 제가 느끼기에도 에어팟 프로보다 확실히 신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풍부하고 그러나 막 비약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는다. 다만 차이점은 느껴진다. 야, 이거 고민된다. 에어팟 3세대는 뭔가 개인적인 공간에서 노래를 들을 때 만약에 둘 다 갖고 있다면 저는 얘보단 얘로 들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얘가 착용감도 훨씬 더 편하고 음질이 두 개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좋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출퇴근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많이 부축되는 소리에 거슬린다면 아무래도 이 녀석이 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먼저 에어팟 프로. 에어팟 프로입니다. 다음은 에어팟 3세대 착용했을 때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건 잘 못 봤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팟 프로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에어팟 3세대를 꼈는지 에어팟 프로를 꼈는지 아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일단 착용감은 정말 에어팟 3세대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에어팟 2세대를 착용할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야, 이게 참 많이 길었네요. 그때는 이게 그렇게 길다는 느낌을 못 들었는데 콩나물이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오픈형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귀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방금 에어팟 3세대 볼륨을 최대치로 올려봤고요. 아마 오픈형이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샜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에어팟 프로로 볼륨을 최대치로 올려서 얼마나 음악이 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귀가 조금 더 고통받겠죠? 오우, 땀이 납니다. 땀이 나. 와, 에어팟 프로로 볼륨을 최대로 올렸을 때 음악이 안 샜겠죠? 네, 편집하면서 알게 되겠죠. 자, 결론 들어갑니다. 나는 무조건 오픈형 이어폰만 껴야 된다. 커널형 이어폰을 끼면 귀가 너무 아프고 외도염에 자주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팟 3세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에어팟 3세대는 신형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음질도 좋아지고 방수 기능에 배터리 시간까지 더 높아졌으니까요. 게다가 착용감도 엄청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팟 3세대로 가도 크게 후회가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반대로 나는 절대로 노이즈 캔슬링을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밖에서 활동할 때 주변 소음이 너무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팟 프로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팟 3세대는 에어팟 프로보다 음질이 높습니다. 하지만 비약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약간 막귀다, 나는 그냥 스탠다드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에어팟 프로로 가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됐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에어팟 프로, 에어팟 3세대, 에어팟 2세대, 갤럭시 버즈 프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 이 다섯 가지 블루투스 이어폰을 싸그리 리뷰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우리 다음에 또 볼 거죠.